부동어 조림도 한번 이렇게 날씨 추울 때 뜨끈뜨끈하게 한번 해서 드셔보세요. 이게 또 밥도 드리거든요, 잘하면. 다 했습니다. 꼭 올려놓겠습니다. 오늘은 물을 넣고 고등어 조림을 해볼게요. 무는 좀 두툼하게 썰어줍니다. 이렇게. 무가 얇으면 좀 맛이 덜해서 좀 반 갈라야 되겠네. 이게 너무 크면 반 갈라. 양파도 좀 큼직큼직하게 썰어줍니다. 파도 큼직큼직하게. 청양고추는 두 개 들어가요. 이 생선 조림은 조금 좀 매콤해야 해서. 근데 이제 정 매운 거 못 드시는 분들은 한 개만 넣어도 돼요. 양념장을 만들어 봅시다. 이게 진간장. 진간장이 세 수저. 맛술이 두 수저. 그다음에 생강청. 이 생강은 생선 요리에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. 그래서 생강청이 없으신 분들은 다진 생강을 넣으시든지 아니면 생강가루 한 반티 정도만 넣으시면 돼요. 그리고 다진 마늘 두 수저 들어갔지. 이제 고춧가루가 세 수저. 고추장이 한 수저 들어가요. 아까 생강청이 없으신 분들은 다진 생강이나 생강가루를 넣으라고 하셨잖아요. 근데 그렇게 되면은 우리는 생강청이 들어가는 게 다른 게 들어갔잖아요. 그래서 꿀이나 설탕을 안 넣는데 그냥 일반 생강이 들어가면은 올리고당이나 꿀이나 설탕 중에 한 수저를 넣으셔야 돼요. 그리고 이제 양파즙. 양파 강판에다 갈아 놓은 거 반 개 넣었어요. 들기름. 들기름이 한 수저. 우리는 설탕이나 꿀을 안 들어가도 양파 갈았지. 또 생강 청이 내내 다르니까. 그래서 다른 걸 안 넣거든. 우선 물을 먼저 삶아줘야 돼. 이게 무가 두툼해가지고 생고등어라 무 익더라까지 졸이면 고등어는 너무 오래 졸이면 맛없거든. 여기에 쌀뜨물을 넣으면은 비린내도 잡아주고 훨씬 부드럽고 맛있어 졸이. 없으신 분들은 뭐 어쩔 수 없이 그냥 생수로 하셔도 돼요. 여기에 된장을 이게 1티만 넣는데 이 된장이 이 생물 고등어 조림은 이게 비린내가 많이 나거든. 생강만 가지고는 비린내가 안 잡혀 맛술이랑. 된장을 이렇게 넣고 가면 비린내 잡는 데 훨씬 도움되고 또 이게 쌀뜨물이라서 넘거든. 근데 된장을 넣으면 안 넘어. 이렇게 해서 물을 일단 살캉하게 익혀줍니다. 된장을 이렇게 안 넣었잖아요. 쌀뜨물이라 분명히 넣었거든. 팔팔 끓자니 불을 중간 불로 이렇게 줄여가지고 이렇게 중간 불로 줄여서 무가 이게 젓가락으로 찔렀을 때 푹 들어가지 말고 살짝 들어갈 때 그 정도로. 아마 한 20분만 이렇게 중간 불로 조리면 될 거예요. 딱 알맞네. 조금 쬐까만 쑥 들어가고. 지금 앉혀봅시다. 이게 무술을 좀 익혀가지고 해야지. 아니, 생무술 때부터 오는 이게 아니야. 양파.
안 넣고 청양고추도 아주 넣고 이렇게 대파도 넣고 조금 남겼다 대파는 이따 넣고 이 고등어 조림에 관 거는 양념이 좀 과하게 많이 들어가야 맛있어 이게 생고등어 조림이 맛내기가 쉽지 않거든 그래서 양념이 좀 과해야 맛있습니다 비린 맛 때문에 비린 맛 때문에 그리고 두툼한 생고등어가 간배기도 그렇고 좀 맛내기가 어려워서 양념이 좀 진해야 돼 맛은 있지 그리고 좀 약간 짭조름해야 맛있어 불 높여 양념장 풀고는 이제 불 올리고 졸여주면 끝나는구나. 그렇지. 지금 뚜껑 덮지 말고 고등어 지금 넣었잖아요. 이게 비린내가 좀 날라가야 되니까 팔팔 끓여. 끓이고서 불을 줄여야 돼. 아, 이제 충분히 끓었으니까 불을 줄입니다. 여기서 뭐 약불은 아니고 중간불로 그냥 줄여. 중간불로 줄여서 졸이면 됩니다. 이제 많이 졸았지? 국물이 너무 없어도 맛 없어. 그래서 그만 졸여도 될 것 같아서 아까 파 남겨놓은 거 위에다가 좀 모양 내야지 이렇게. 이거 통고추도 없고. 이쁜 거 좋아하시는 줄 알았지. 홍고추 있으면 좋은데 홍고추도 없고 해서 잠시 두탕다 이제 이렇게 해놨다 끌게요 이제 합시다 이제 오늘 저녁 맛있겠다 맛있겠지 이렇게 고등어 조림은 좀 양념이 좀 과하다 싶게 진해야 맛있어 다 됐네요 고등어 조림도 한번 이렇게 날씨 추울 때 뜨끈뜨끈하게 한번 해서 드셔보세요 이것도 밥도둑이거든요 잘하면 다 했어요 알겠습니다.